노련한 고양이에 관한 늙은 주머니 주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. 미국 태생의 영국 시인으로 1948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? 49번까지 정말 거침없이 문제를 풀어온 두 여학생인데요. 나란히 명예의 전당 직전에 자리에 앉아서 황금 종을 등지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. 과연 두 학생 모두 골든벨의 영광 얻을 수 있을까요? 쌍둥이 골든벨이라는 흔치 않은 영광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? 자, 먼저 박소연 학생. 네.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변했어요. 네, 어려워요. 어려워요? 네. 자, 윤학영 학생 지금 심정이 어떤가요? 듭니다. 네? 뛰어요. 뛰어요? 네. 심장이? 네. 두 학생의 표정으로는 쌍둥이 골든벨이 탄생할지 탄생 못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. 골든벨 문제 답안을 확인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답안 들어주세요! 일단 두 학생의 답이 다릅니다. 한 학생은 니체, 다른 학생은 사무엘 존슨이라는 답을 적었습니다. 두 답 중에 골든벨 정답이 있을까요? 골든벨 문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. 정답은, 마음이 많이 떨리네요, T.S. 엘리엇입니다.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식 실크로드 대장경 참여 기회를, CS 칼피스 재단에서 골든북 도서 지원, 한서대학교 미국 롱비치학 교육원에서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, 극동대학교에서 LED TV를 학교에 드립니다. 골든벨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삼성카드에서 장학금을 드립니다. 남자한테 완전 좋다고 하던데 한번 드셔보실래요?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컵까지 마셔버릴 기세입니다. 또? 제 친구가 지나가다가 아빠를 보고 저한테 카톡으로, 지금 너네 커피숍에 조폭이 앉아와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고. 제 자신이 좀 속상했죠. 왜냐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인상이 다 좋다고 하는데 꼭 딸만 그러거든요. 아이돌 가수 나오는 것처럼 반응이 뜨겁습니다. 이유가 있나요? 잘생겨서 좀. 나 울리지 마. 너 후회하지 않고 학창시절 이런 좋은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운 추억 같습니다.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꼭 저희 목요일 호남제이고로 빛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